전남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은 현 김영록 지사 외에는 다른 경선 후보가 없다 보니 사실상 정책 경쟁조차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각 예비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선거에 임하고 있는 이용섭 예비 후보. 민선 7기의 대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을 첫 정책으로 내놨습니다.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른바 3.3 전략산업을 육성해 유능한 인재와 기업이 광주를 찾아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와 빛고을 메가시티 조성 등 시정 운영의 연속성을 내세워 민선 7기 시정 키워드였던 그린 스마트 펌 분야에 가시적 성과 창출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광주 발전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와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더 큰 광주 발전을 위한 그랜드 비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강기정 예비 후보는 남다른 추진력과 공감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개 신경제지구와 5개 신활력특구를 조성해 광주 신경제지도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AI 산업, 차세대 배터리 국가전략 기지 조성 등 5개 신경제지구를 조성해 500만 광역경제권을 완성하고 영산강 익사이팅 벨트, 송정역 활력벨트, 광주역 창업벨트 등 5개 신활력특구를 조성해 광주를 꿀잼 도시로 대전환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고 그를 통해서 미래 주도형 광주의 신경제 지도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종준호 예비 후보는 어등산 일대에 광주형 암치유센터를 건립하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혜경 예비 후보는 전자상거래 시장 플랫폼을 통해 광주를 세계적 경제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등 경제 으뜸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